무슨 책 보세요? 몇년전 거야, 수필집. 수필 좋아하세요? 한 편씩 읽으면 되니까. 나이 먹어서 긴건 접어뒀다 읽으려면 앞에 읽었던 거 두어 페이지 다시 봐야 연결이 돼. 그거 저도 벌써 그래요. 너 엄마가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했니? 중3 봄에 이혼당하시고 그해 겨울에요. 교통사고랬지. 네. 버스기사 말로는 엄마가 갑자기 뛰어드셨대요. 그랬을 거예요. 이혼하고 나가서 엄마 쭉 우울증 치료받았어요. 12월 1일에 새엄마가 애들 저랑 같은 중3 초등학교 5학년 둘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 했어요. 전화로 엄마랑 살겠다고 대성통곡하면서 열흘 뒤에 돌아가셨어요. 정말 철없었어요. 우울증이셨다면서. 너 아니었으면 영영 모르셨겠니? 자책할 건 없다. 그렇게 변명하고 미안하면서 넘겼어요. 정말 살기 싫었을 거다. 엄마랑 결혼할 때 아버지 벌써 딴 사람 있었고 쭉 이중생활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자식 낳아 키웠었으니까요. 전 나중에 안 거지만. 60년대도 아니고 참. 네 아버지 멀쩡하시던데. 네. 무슨 일이에요? 아니야. 왜? 뭐 때문에? 엄마 뭐예요? 에? 들어가. 아 도대체 잠자는 애 불러내 울게 할 일이 뭐예요? 에? 대기 씨. 나 엄마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진짜 몰랐어요. 어? 왜 이래? 도대체 효주가 뭘 어쨌다고 오바지게 빠따로 굴리는 사람이야?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마.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. 아 그럼 왜 울고 있는 건데? 도움이 안 돼, 암튼. 나가. 죄송합니다. 나가. 나가. 아,